오늘의 메뉴는 통밀 수제 쿠키입니다. 아, 통밀 수제 쿠키. 자, 저희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는 쿠키는 또 평범한 쿠키가 아니겠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쿠키일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네, 맛도 좋고 영양도 가득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고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간식입니다. 오늘의 메뉴 통밀 수제 쿠키 재료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게 통밀가루인가요? 네, 통밀가루는 일반 밀가루보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요. 혈당 상승을 지연시킵니다. 네, 자 이어서 아몬드 파우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가 나오네요. 자, 네, 다진 견과류와 해바라기 식유, 유기농 설탕도 필요합니다. 유기농 설탕. 그리고 이거는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네네, 코코넛 밀크는 크게 한 스푼 정도 들어가고요. 네,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은 제 생각보다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네, 자연소금하고 유정란, 영양이 풍부한 유정란 준비해주세요. 먼저 커다란 볼에 유정란 하나를 깨서 잘 저어주시면 돼요. 네. 많이 젓지 않고 재료들이 잘 섞일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휘휘 젓고. 네.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가요? 이제 유기농 설탕이 설탕. 들어가네요. 네, 쿠키에는 설탕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감이 바삭해지고요. 맛을 좋게 해주거든요. 설탕이 생각보다 역시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다른 쿠키보다는 적게 들어가지만. 적게 네. 자, 이어서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네, 코코넛 밀크가 들어갑니다. 이게 소량을 넣은 것 같은데 맛 차이가 좀 클까요? 마치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는데요. 잘 섞어주시면 돼요. 오일까지 넣었습니다, 지금. 네, 버터 대신 해바라기 기름을 조금 넣었습니다. 네, 이제 가루가 준비되네요. 통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데요. 빵이나 쿠키를 부풀게 하는 작용이에요. 이스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전분가루 들어갑니다. 이 전분가루는 쿠키 바삭함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넣었습니다. 네, 아몬드 파우더도 넣고요. 아몬드 파우더를 넣으면 밀가루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칼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살살 섞어주신 다음에 주걱으로 잘 섞은 거를 체에다가 내려주셔야 이 베이킹 파우더나 각종 재료들이 잘 섞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체에서 재료들 잘 섞이게 체에 쳐주시면 됩니다. 네, 반복해서 두 번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계란을 잘 섞어주는 곳에 이 체에다 내린 이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이거를 넣어주셔서 11자로. 네, 막 치대지 않고요. 이렇게 11자로 살살살 치대서 가루분이 남을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토핑이 들어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견과류랑 초콜릿 토핑이 들어가네요. 일단 뭐 저기 초콜릿인가요? 뭐 약간 색깔이 네네. 예. 단단한 초코고요. 과일 말린 것도 대체가 가능하고 견과류를 많이 다져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반죽을 모양 틀에 넣어서 동그랗게 펴주세요. 네. 아, 사실 쿠키 만들 때까지 아이들과 요 때가 제일 또 재밌는 거죠, 사실. 맞아요. 쿠키 틀의 모양을 잡을 때 너무 누르지 마시고요. 살포시 이렇게 성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질겨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루텐 활성화되지 않도록. 네. 자, 저희가 지금 빠른 화면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6개를 좀 완성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쿠키는 크기나 모양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쿠키 구울 때 오븐은 또 몇 도로 예열하면 될까요? 예, 오븐마다 다들은 다른데요. 그냥 예열된 150도 정도로 예열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또 중요하겠죠? 시간도 마찬가지로요. 뭐 사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고 가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와, 네. 쿠키가 너무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어요. 근데 이제 쿠키를 다시 옮겨 담네요. 네, 굽고 나서 반드시 식힌망에 식히셔야 쿠키가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 따뜻한 게 없을 정도로 네. 다 날려주려면 20분, 30분 정도 그래요? 식혀주세요. 이게 완성이 됐는데 한눈에 봐도 좀 바삭바삭해 보여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기 좋은 수제 쿠키고요. 너무 달지 않아서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